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육열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란 루터의 성장 과정과 벼락 사건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루터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수도원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학문적 고민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05년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2년 뒤에 사제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자신의 동료 중에서 강사로 부름을 받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독일 신학은 인간이 먼저 도덕적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 행동에 은혜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구원관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루터는 구원이 사람의 금욕과 절제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행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크게 낙심했고 건강도 더욱 나빠져 비참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로 고통받던 루터는 산타스칼라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품은 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 계단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르셨던 총독이 관저에 있던 28개 대리석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모두 옮겨온 곳이라고 합니다. 관례에 따라 루터는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를 암송하고 계단에 입을 맞추며 무릎으로 계단을 올랐지만 그가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역시 마음에서 사죄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온갖 위선, 거칠의 궤변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깊이 실망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루터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의를 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행이나 순례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그의 투쟁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났고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루터는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강의했고요. 1515년 가을부터 1516년까지 로마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엄스파 수도원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성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마침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탑의 체험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루터는 후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나는 수도승으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도무지 나의 공로로는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공의롭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오했고 그분을 향해 불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바울과 씨름하면서 그의 말의 의미를 계속 탐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취급하시는 바로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신교의 핵심 교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탑의 체험 이후 루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행위를 통해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중세 교회의 핵심 교리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발화점이 되었고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중세 교회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본질을 벗어난 말씀으로 오히려 성도들의 눈을 흐리게 하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